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정부가 강력한 연말 방역 대책을 내놨는데 강원도 시군들은 한 발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는 건데요. 해맞이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주요 해변은 주차장은 물론이고 길목을 다 막기로 했고 강릉시는 아예 식당 취식을 금지했습니다. 유례 없는 초강수입니다. 신건 기자입니다. 강릉 경포해변 출입구에 통제선이 놓였습니다. 곳곳에는 출입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됐습니다.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모두 취소했지만 숙박업소와 KTX 예약률이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자 아예 폐쇄를 결정한 겁니다. 경포뿐 아니라 고성에서 삼척까지 동해안 주요 해변이 대부분 문을 걸어 잠깁니다. 동해안 자치단체들은 이렇게 현수막과 출입통제선을 쳐서 일출 관광객들의 해변 출입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지역 봉쇄에 가까운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변 주차장 폐쇄는 물론이고 해변으로 진입하는 도로에 차단선을 치고 임시 주차하는 차량은 바로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31일부터 1월 1일 오후까지 강릉 지역 모든 식당에서 취식을 금지했습니다. 성탄절 연휴인 25일과 26일, 31일부터 1월 2일까지는 사우나와 찜질방에 집합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와봐야 찾을 곳도, 잘 곳도, 먹을 데도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한 호소를 올립니다. 제발 이번 연말 연시 연휴만큼은 저희 동해안 지역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동해안 지역 시장 군수들은 SNS를 통해 방문 자제를 호소하는 동시에 별도 단속반을 운영해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즉각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지원뉴스 신건입니다.